자, 이제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교재는 237쪽 보칙인데요. 보칙은 업무 위탁, 포상금, 수수료 세 가지의 조문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238쪽 업무 위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보세요. 네. 보칙 중에서도 첫 번째가 업무 위탁입니다. 업무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업무를 다른 기관에 하청 주는 것을 업무 위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업무를 위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나 또는 등록관청이 바로 이제 행정관청이 되는데요. 행정관청 자기들이 해야 될 업무를 하청을 줘요. 업무를 누구한테 하청 주냐면 일단 공인 중개사 협회, 개공이 만든 지목단체죠. 협회에다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다가 하청을 줄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업무를 하청 줄수 있냐에 따라서 업무 위탁의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이때 교육은 필수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즉, 뭐 실무 교육 업무를 위탁한다든가 또는 직무 교육 업무를 위탁한다든가 또는 연수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업무는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필수 교육, 즉 반드시 받아야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실무 교육, 직무 교육과 실무 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이 2년마다 받아야 될 연수 교육, 이 필수 교육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요. 실무 교육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이 교육 실시하는 것을 하청을 줄수 있는데 일단 협회에다가 하청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기관 중에서는 공기업도 있어요. 공기업. 그다음에 준정부 기관도 있습니다. 준정부 기관. 여기다가 위탁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즉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는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라는 것은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대학. 이때 대학은 4년제 대학, 3년제 대학, 2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방송통신대학 뭐등그 밖에도 요즘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대학 중에서도 인터넷 대학이 많죠. 그래서 무슨 뭐 무슨 무슨 사이버 대학, 무슨 무슨 사이버 대학 이같이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이 부동산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도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럼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죠. 왜냐면 교육을 대신 실시하고 교육비를 받으니까. 참고로 실무 교육은 지금 현재 한 12만 원 내야지만 교육받을 거예요. 뭐 직무 교육은 한 3만 원, 연수 교육은 한 6만 원. 이걸 내야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공짜로 교육받는 게 아니라 교육비 다 내셔야 돼요. 강사료들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신 이분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업무 위탁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시험 공고하는 일, 또는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일, 또는 뭐 시험에 대한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일,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일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업무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시험 업무를 하는데 시험 시행기관장은 두 종류가 있죠. 원칙은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장이죠. 그런데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에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을 할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같이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장이고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는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장인데 시험 시행하는 업무인 시험 공고하고 또한 출제를 임명 위촉하고 고사장 빌리고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일을 위탁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냐면은 여기 협회 공기업 준정비관 여기다가 그대로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지금 학교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가 없죠. 만일 부동산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다가 시험 업무를 위탁한다면 그 대학교 교수가 그 자기네들 학생에게 유리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시험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을 뺀 나머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다. 그렇지만 교육 업무는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포상금 규정인데요. 시험은 이 포상금 규정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꼭 여기서 나와요. 네. 그래서 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239쪽에 있는데,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등록관청이 지급하는데 누구한테 지급하냐면은 어떤 사람을 등록관청에서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수사기관에 가서 고발을 한 사람, 신고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을 50만 원 지급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거나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느냐? 그래서 신고 고발의 대상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신고 고발해야 돼요.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를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죠. 요 무등록 중개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신고 고발해도 포상금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와 있는데요. 이는 증인데요. 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한 자를 신고하거나 또는 양수 받은 자를 신고 고발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주겠다 이거예요. 요세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 고발했을 때만 포상금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요세 사람이 아니라 만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를 한 개공을 신고 고발했다든가 이런 사람은 신고 고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고발에도 보상금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냈거나 법정 부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에 대해서 신고 고발했다 보상금 주지 않는다 이거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신고 고발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런 사람은 신고 고발을 하면 이제 보상금을 누가 주느냐? 등록관청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신고는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수사기관인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가서 고발을 했지만, 신고 고발을 어디 가서 신고하고 고발했건 간에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근데 이 보상금을 한 건당 50만 원 준다 그랬어요. 근데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줄 돈이 부족할까 봐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어요. 국고에서 보조하는데 이 국고에서 보조인데 일부를 보조한다는 거예요. 일부. 그럼 한 건당 50만 원을 등록관청이 주는데 일부니까 50만 원한 건당 다 보조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부니까 한 건당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한 건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거예요. 일부지 전부를 보조한다느니 이런 표현을 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일부. 또한 보조는 국고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국고에서 보조하는 거지 이걸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느니 이런 표현이 나와도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죠. 네. 자, 그럼 이런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무조건 보상금을 주느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신고 고발할 때 언제 신고 고발하냐? 이런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하거나 또는 고발을 해야지만 보상금 주는 거예요. 이미 발각돼서 처벌받으려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돼요. 그리고 엔드뿐만 아니라 이 신고 고발 받은 이런 신고 고발 대상자가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지만 보상금 주는 거예요. 공소 제기했다는 것은 검사가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한 것이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공소 제기라고 하고 공소 제기를 줄여서는 두 글자로 기소라고도 해요. 기소. 기소했으니까 재판을 받았겠죠. 재판을 결과 유죄 선고를 받았건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았건 공소 제기했으면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특히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는 말이 없이 이와 같이 신고 고발 대상자에 대해서 형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공소 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런데 공소 제기하지 않고 기소유예 결정을 해도 지급합니다.
기소유예 결정이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는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요한 것은 무혐의 처분했어요. 무혐의 처분.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은 혐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특히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은 주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소 제기해야지만 보상금 지급한다 드리는 거예요. 공소 제기해도 지급하고 공소 제기하지 않고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만 해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셨어요. 그럼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일단 신고 고발부터 했겠죠. 신고 고발부터 하고 그다음에 신고 고발한 사람이 별도로 등록관청에 보상금을 달라고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신고 고발부터 하고 두 번째는 보상금 달라고 등록관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등록관청이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50만 원의 보상금을 주겠죠. 근데 보상금 달라는 지급 신청을 받아서 바로 돈 주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과연 이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했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했는지 또는 그렇지 않고 기소유예 결정을 했는지 이거를 조회해요. 조회하고 보니까 발각 전에 신고 고발한 것도 맞고 검사가 공소 제기했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이 확인되면은 보상금 지급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나서 한달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얼마를? 50만 원을.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A예요. 그럼 A한테 신고 주겠죠. 얘들이 만약에 얘 사람들이 B라는 사람이면 A가 B를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A에게 등록관청이 50만 원 준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B가 무등록 중개업을 했어요라는 사실을 A뿐만 아니라 C, D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공동신고라 이걸 갖다 우리는 공동신고. 공동신고했을 때는 50만 원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똑같이 세수로 나눠서 나눠준다 이거죠. 그런데 단 보상금 지급을 받을 공동신고한 사람이 보상금에 대한 배분 방법에 대해서 미리 합의했다면 합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균등하게 배분. 그런데 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을 했어요라는 사실을 A가 제일 먼저 신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B는 또 별도로 아니 C라는 사람이 또이 사람 무등록 중개업 했어요라고 별도로 신고했네. 그다음에 또한 하루 지나서 이번에는 D라는 사람도 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을 했대요라고 신고 고발했어요. 이렇게 각자 신고한 거죠. 이게 각자 신고한 거예요. 각자 신고했단 말이에요. 각자 신고. 이를 우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최초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 줘요. 최초 신고한 사람 A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런 내용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서술형의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계산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계산형의 문제도 대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242쪽 행정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보측 쪽에서 행정수수료. 요거는 증을 받기 위해서 미리 돈을 내는 거예요. 그중에서 얼마를 내야 될지 결정하는 사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정수수료. 이건 납부하는 수수료예요. 납부하는 수수료. 네. 요거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결정을 해요. 얼마를 납부하세요라고 조례에서 결정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는 전부 다 증을 받기 위해서 미리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얼마 내라고 조례에서 결정하냐? 일단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시험에 응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자. 이때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죠. 이때 내요. 근데 나중에 합격했어요. 합격하면 자격증 교부받죠. 이 자격증 처음 교부받을 때는 이때는 수수료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왜? 이 응시할 때 이미 수수료 냈으니까 합격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격증을 잃어버린 거나 못 쓰게 돼서 이 자격증을 어떻게 해요? 다시 주세요라고
재교부 신청을 할 때, 이 재교부 시작할 때는 이때는 역시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수를 또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할 때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를 납부해야 돼요. 이때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를 한 등록 신청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등록 신청하죠. 그러니까 시군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를 납부하는 거죠. 근데 시험에 등록을 신청했어요. 등록 신청할 때 돈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증을 설정했습니다. 보증을 설정하여 보증 설정했다라고 나중에 이제 등 설정식은 그래서 등록 신청하여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된 다음에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되죠. 보증 설정해서 신고합니다. 보증 설정했다라고 신고만 하면 그때서야 등록증을 교부해줘요. 이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내지를 않지요. 왜? 이미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를 미리 냈으니까 등록증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를 또 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 등록증을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재교부 신청을 할 때 이때는 시군 자치구 조례에서 적은 수를 또 내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또 내가 또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법계공이 분사무소를 설치를 했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되겠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내요. 주된 사무소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를 냅니다. 그렇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받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을 때 이때는 납부하지를 않죠. 왜? 이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미리 돈을 냈으니까. 그래서 신고 필증 교부받을 때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신고 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돼서 다시 신고 필증을 다시 주세요라는 재교부 신청할 때 이때는 주된 사무소 시군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여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되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경우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처음 시험에 응시할 때 그다음에 처음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는구나. 그리고 미리 돈을 냈으니까 처음 교부받을 때는 안 내는구나. 처음 교부받을 때는 안 내는구나. 그렇지만 잃어버려서 못 쓰게 돼서 다시 주세요라고 재교부 신청할 때 이때는 내는구나.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으세요. 네. 자, 이거 외에 추가로 하나 더 있는데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할 수 있죠. 관할 구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하여 신고할 때 이때는 종전의 등록증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 교체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를 받아야 되니까 등록증 재교부회를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만 추가로 알아두면 총 7가지가 됩니다. 그 외에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증을 받을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은 고용신고한다. 고용신고한다 해서 등록증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내지 않아요. 고용관계가 종료돼서 고용관계 종료됐습니다라고 신고한다. 이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겠죠. 예. 뭐 등록증을 받는 게 아니니까. 또한 휴업신고한다. 휴업신고할 때는 오히려 등록증 반납하죠. 폐업신고한다든가 또는 재개신고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예. 자, 이 행정수수료는 조례에서 결정하는 수를 납부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꼭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이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본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 했어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결정하여 공고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아까 업무 위탁했었잖아요. 교육 업무를 위탁했다든가 또는 시험 업무를 위탁했다면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업무 하청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교육받은 우리 딱 받은 사람이 교육받으러 온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교육비를 받고 시어머니로 위탁받았다면 시어머니로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응시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때 교육비를 얼마를 받을지 또한 시어머니를 위탁받은 시험시 기관장으로 위탁을 받은 이와 같이 협회공기업 준정기관은 응시수수료 얼마 받을지를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업무를 위탁한 자의 사전 승인은 얻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될거 같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244쪽이 이제 협회인데요. 협회에서도 해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그래서 협회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합니다. 협회. 자, 협회를 볼까요? 교재는 바로 이제 넘어가서 24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 자. 공인중개사 협회인데요. 줄여서는 제가 그냥 협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협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개공이 만든 친목단체들 지금 현재 협회가 두 개가 있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있습니다. 두 개의 협회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 협회는 개공이 만든 친목단체인데 개공 중에서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만든 단체가 바로 협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서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은 공개공, 부개공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를 설립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개인인 개공은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단체를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립을 할 의무 없지만 할 수는 있다 이거죠. 왜? 이러한 개공 등의 자질 향상을 좀 위해서 이들의 품위를 좀더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중개업에 관련된 제도를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중개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이 같은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거 목적상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개인 개공만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법 개공은 설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협회는 개공이 만든 친목단체인데 법인으로 한다 해놨어요. 법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는 말은 협회는 설립 등기가 되어야지만 협회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이때 법인은 법인인데 성격이 그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영리 목적의 사단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사단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준용된다는 말이나 적용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규정이 없는 내용은 민법 중에서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는 게 때문에 법인은 등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협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네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협회 설립 절차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협회가 설립되는 절차는 네 단계예요. 첫 번째는 발기인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이때 발기인 숫자는 300인 이상이 발기인 모임에 대해서 회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창립총회를 갖춰야 돼요.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의 개공이 회원이 되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관에 대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과반수의 동의. 이 정관이라는 회칙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창립총회는 총 60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그중에서 서울에 있는 개공 숫자는 100인 이상이 되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각 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개공이라는 회원이 창립총회에 참석을 해서 그리고 전체 숫자는 600명 이상이 돼. 그리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무슨 동의? 정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립 인가를 해줘요. 설립 인가를 받으면 인가증을 주겠죠? 네. 인가를 받은 다음에 이 설립인가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서 소유권 등기소에 제출해서 소유권이 아니라 설립등기 하는 거예요. 설립등기를 하는 거예요. 설립등기를 등기소에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그럼 설립등기함으로써 그때서 협회가 성립되는 거죠. 협회는 아까 법인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협회는 설립등기해야지만 성립되는 거죠. 네.
특히 인가를 받아서 인가를 받음으로써 협회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되는 걸꼭 구분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얻는 것이지 인가를 받는 것이지 승인을 받는다든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다음에 설립 등기 한 다음 드리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예. 이런 이제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재 246페이지 협회 조직이 있어요. 이 협회 조직에도 별표 해놓으세요. 시험에 꼭 나와요. 협회 조직은 크게 보면은 그래야 되는 거죠. 협회 조직은 일단 주된 사무소가 있겠죠. 주된 사무소. 그리고 그 밑에 지부, 또 지부 밑에 또 지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직이 이루어져요. 근데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고는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건 부산에 두건 제한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특별시, 광시, 도에는 지부를 둘수 있어요. 둘수 있다는 것은 둬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산하에 두면 시, 군, 구가 있죠. 이때 시, 군, 구에서 시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 지역 또는 구 지역에다가 지부를 둘 수도 있다. 둘 수도 있다. 특히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시군구의 지회 실수했네요. 시지회를 둘수 있는 거예요. 시도의 지부지 시도의 지회를 한번 들린 거예요. 시군구의 지회지 지부해도 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둘수 있다는 것은 둘 의무는 없지만 있다는 거예요. 둘 수는 있지만 둘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지부를 뒀다면 지부를 둔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이고 지회를 설치했으면 등록관청에 신고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는 하라. 지부를 설치한 사실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를 설치한 사실은 신고는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말 알아두세요. 자, 그 밑에 총회의 의결 사항이 있어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는 것도 별표 놓으세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라. 그다음에 4번 협회 업무가 있는데 협회 업무는 고유 업무, 수탁 업무로 나눠져 있어요. 예, 고유 업무는 외울 필요는 없고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는 다할수 있다는 거. 수탁 업무는 협회가 아까 협회가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서 교육 업무를 실시할 수도 있고 또한 협회는 시험 시행기관장으로부터 시험 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중에서 247페이지 협회 업무 중에서도 수탁 업무, 고유 업무 중에서 수탁 업무에서 별도로 한 문제를 내요. 협회에서는 이제 두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고유 업무 중에서도 수탁 업무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협회 공제사업 업무에서 한 문제를 내요. 공제사업.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책으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그냥 이해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중에서 공제사업의 임의성.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 즉 보험사업이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지만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반가로 2번. 공제사업의 범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또한 조성된 공제기금을 통해서 공제금으로 배상하는 사업. 시켜서 보험료 받아서 보험금 지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제사업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공제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질문상에 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한한다. 한번 들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있다 이거잖아요. 공제 규정에서 정하는 부대 업무도 할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제 규정, 보험 약관이죠. 공제 규정, 협회가 공제 사업하려면 보험 약관을 말하는데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 미리 승인 얻는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그럼 공제 규정에 들어가는 내용 248쪽에 있는데요. 보험 약관에 들어갈 내용은 뭐 공제 사업의 범위는 이러하다는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공제료를 얼마 내고 공제금으로 배상해 주는데 나중에 구상권 들어간다는 거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제 규정의 내용이죠. 그중에서도 박스에서 1번 공제 계약의 내용으로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협회가 공제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임지다는 것은 공제금으로 배상한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그 대신 공제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제금은 공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건데 어떻게
구상권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내용을 들어가는 거죠. 특히 공제료를 얼마 받을지를 공제 기준에 정하는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과 또는 서울보증보험회사가 받고 있는 보증보험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회의 공제료가 정해집니다. 그다음에 회계 기준이 있죠. 협회가 공제료를 받았을 때이 공제료를 가지고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배상해주는 손해배상 기금으로도 운영하고, 또 일부는 개공의 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데,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기금 이 둘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도 정해놔야 되는데,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공제료 받은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해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자, 그다음에 이제 공제 사업의 관리 및 책임준비금 전용을 봅니다. 그것도 별표하세요. 협회는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또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유지해야 되는데, 재무 건전성 중에서도 특히 밑에서 두 번째 줄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요. 네. 별표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49쪽 한 여덟 번째 줄 보면 동그라미 5번 운용 실적 공시, 거기다 별표하세요. 운용 실적 공시한다는 것은 1년간 공제료 얼마 받아서 공제금으로 얼마 배상하고 책임준비금으로 얼마 적립해놓고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1년간의 운용 실적, 즉 사업 실적을 알리라 이거예요. 어디에다가? 일간신문 또는 협회신문 등을 통해서 공제 계약을 체결한 개공에게 알려라 이거예요. 언제 알리느냐?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알려라 이거예요. 어떻게? 일간신문 또는 협회신문을 통해서 공시하라 이거예요. 공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의 검사도 별표하세요. 공제사업의 검사라는 것은 회계장부 검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회계장부 검사를 말하는데 금융감독원장이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에 관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 개선 명령 등 조치라고 했어요. 개선 명령 등 조치라는 것은 공제사업하는 협회가 공제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 잘해봐라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 명령, 개선 명령 등을 할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 250쪽에 꼭대기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공제료를 받아서 흥청망청 쓸까봐 감독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설치,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반드시 둔다 이거예요. 둔다. 근데 어떻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니은번 심의 및 감독사항, 이거는 뭐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협회 공제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합니다. 따라서 1번 사업 계획 운영 관리에 대한 기본 방침도 심의하고 감독하고, 2번 예산 결산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감독하고, 3번 차입금에 대해서도 감독하고, 4번 주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감독하고, 5번 공제 약관, 이게 바로 보험 약관이에요. 공제 약관, 공제 규정의 변경, 공제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도 감독, 검사, 심의하고, 6번 공제금, 공제기금, 공제료 요율에 대한 사항도 적정한지 심의하고, 7번 협회 약관, 즉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도 약관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도 심의하고, 그 밖에도 8번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도 뭐 심의하고 감독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협회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심의하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 협회 산하에, 협회 안에다가, 협회에다가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걸 국토교통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하면 틀린 거예요.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었죠. 예. 자, 구성을 봅니다. 구성, 위원.
우연. 운영위원회 우연은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그 밖에도 중개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우연 숫자는 1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근데 19명 이내 우연의 그 직종이 보니까 협회 임원, 협회 회장, 뭐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 뭐 법률 분야 전문가, 공제 분야의 전문가, 보험 분야의 전문가, 뭐 공무원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이 경우 협회 회장 및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우연 숫자는 전체 우연 숫자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는 거. 그 밑에는 이제 협회 우연이 될수 있는 사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외우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누구든지 협회 공제 사업의 운영위원회 우연은 다될수 있다. 그 이유가 뭐 누구든지 다될수 있는 게 하물며 협회 회장 임원도 공제사업 운영에 우연이 될수 있으니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협회 공무원, 회장, 협회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그 밖에도 다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다른 데서 추천하는 사람, 뭐 가번, 대학 등에서 있는 사람, 또는 뭐 법률 분야, 금융 분야, 보험 분야에 전공한 사람, 변호사, 회계사, 그 밖에도 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임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뭐 그다음에 공제사업 관련한 업무를 했거나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별의별 사람 뭐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우연은 어떤 사람으로 될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오면은 다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251쪽 그중에서 B번 우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다음에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네,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0번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명 두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합니다. 즉 호선한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밑줄 세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얼번 회의를 봅니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 임원에 대한 제재가 있어요. 임원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인데요. 징계 해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원에 대한 제재 한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징계나 해임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시정명령도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협회 임원이 공제사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임원을 징계하도록 또는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시정 조치를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52쪽 5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에요. 감독상 명령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즉 협회하면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여 지부 지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도 할수 있고 그 밖에 관계 공무원을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증표 제시라는 게 있어요. 양가로 2번.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검사하는 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됩니다. 이때 증표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증과 협회를 조사한다는 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합니다. 협회 조사검사증명서는 바로 오른쪽 25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증도 보여주고 협회에 들이닥쳐서 조사한다는 조사검사증명서도 같이 보여주라 이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번이 6. 협회에 대한 제재인데요.
협회된 제재는 이제 과태료 제재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큰 1, 2, 3번에 대해서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1번 감독상 명령 위반한 경우에서 감자의 동그라미. 즉 감독상 명령 위반했다는 것은 업무 보고 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원이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거나 뭐 또는 기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을 합쳐서 우리는 감독상 명령 위반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 2번 시정명령 등 조치를 위반한 경우 밑줄 치고 시정에서 시자의 동그라미 하세요. 즉 공제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공제사업에 대한 시정해라 개선하라 시정명령 개선명령 할 수도 있고 또한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해라 해임하라 요구할 수도 있고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죠. 이같이 시정조치 개선조치 명령 또는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협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운용실적 공시하지 않으니 한 경우 밑줄 주고 운용실적에서 용자의 동그라미 하세요. 1년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 공시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시용 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 시정조치 개선조치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용 운용실적 공시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인중개사업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258쪽 지도감독 행정처분과 벌칙하겠는데요.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은 공인중개사업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그 제재사항을 따로 묶은 파트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벌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처분 중에서도 개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어떤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 자격정 처분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다 암기를 지금쯤이면 되어 있을 텐데 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다음 시간에 같이 적어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처분과 벌칙에서는 적게 나올 때는 네 문제가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여덟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행정처분 벌칙은 뭐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걸 암기가 되어 있으면 네 문제 내지 여섯 문제는 맞추는 것이고 뭐 처분 사항을 못 내오면은 그냥 전부 다 틀리는 거니까 공인중개사법령은 내용은 쉽지만 암기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만 하면 뭐 다 맞히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